안녕하세요. 시흥 크리에이터 이성호 마술사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바로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우리나라 세종대왕님께서 만든 한글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날입니다. 과거 우리 세종대왕님께선 중국어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백성들을 가엽게 여겨 하며 고민하다가 만든 언어가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말 그대로 백성을 가르칠 올바른 소리라는 훈민정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불립니다. 한글. 현재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로부터 가장 단순하면서 훌륭한 글이라고 인정받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글에 있는 자음과 모음에 있을 겁니다. 정말 단순하면서 쉬운 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총 모음 10자, 자음은 14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자음은 글자의 형태와 발음하는 구강 구조가 일치해 가장 과학적인 글자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10월 9일, 여러분에겐 무슨 날인가요? 쉬는 날? 노는 날? 빨간 날? 오늘의 우리를 잊게 한 글, 바로 한글날입니다. 시흥 크리에이터 이성호 마술사였습니다.